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LCK 서머 그 토요일 경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설가 강승현이고요. 그리고 화면 좌측에는 헬리오스 신동진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공간이 좀 넓어요. 오늘은 굉장히 큰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활동을 하면서 네. 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워풀하게 가겠습니다. 운동장이 넓으니까 네, 그렇죠. 좀 더 열심히 뛰어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넓은 운동장만큼이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기지만 어쨌든 좋은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렇죠. MVP와 에버의 위너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두 팀 모두 몇 가지 결정된 건 있죠? 맞습니다. 이미 이제 에버의 시승강전을 가는 건 확정이 되었고요. 네. 이제 오늘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그 9등과 10등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있겠네요. 에버의 시 이제 패배하게 되면은 10이 확정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챌린저스의 CJ가 강력한 만큼 피해야 되잖아요. 12는 피하고 싶겠죠. 그렇죠. CJ 네. 같은 경우는 워낙 전통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를 배출한 팀이어서 네 중요하죠 굉장히. 네. 이어서 양 팀의 엔트리 한번 살펴보시죠. 네, MVP입니다. 지금 현재 승강전 탈출 확정 지었고요. 롤드컵 대표 선발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안경 오영재에게 이제 어느 정도 기량이 올라온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에버 에이스를 상대로도 이제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네, 확실한 건 빅돌에서의 말씀만큼이나 MVP는 뭉쳤을 때 그 한방이 강한 팀인 만큼 오늘도 한 방을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어서 에버 에이 위너스입니다. 지금 현재 2승 15패 승점 마이너스 21점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지만 일단 오늘 이겨서 10위는 피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네, 최대한 승강전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그 9등으로 올라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게 경기력이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느 정도 그 챌린저스 팀들도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숙제가 있는 에버 에이시기 때문에 그 숙제를 오늘 꼭 풀어낼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승강전이 뒤가 없는 매치인 만큼 흔히 막 표현한 이제 쫀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경기력이 안 나오게 되고 뒤가 없거든요. 실패하면 끝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네. 다시는 또 내려가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네. 에버에일 입장에서도 겨우겨우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헝그리 정신 그대로 남겨서 가야 합니다. 네. 진짜 어렵게 올라온 팀만큼 이 자리 꼭 지킬 필요가 있고 그러고 싶겠죠. 네. 네. 참 중계진 로테이션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걸 겪어봤습니다. 이제 3인인데 완전 스왑 이후에는 이제는 2인으로 가네요. 저는 진짜 제가 뭔가 해설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오래 좀 많이 짜릿합니다. 와. 젊어서 좋은 경험 많이 하네요. 네. 오늘의 매치 포인트는 이제 원딜끼리의 매치가 포인트인데 네. 이게 조금 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라인끼리의 매치 포인트라기 보기에는 분명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폼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들 선수도 라인전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지만 네. 칼리스타로 그래도 한타를 잘했던 모습이 기억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래도 들 선수가 계속해서 플러스적인 요인을 만들어내야 뭔가 그 강력한 CJ를 상대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킹과 CJ의 베이타스 네. 원딜이 또 강력하니까 그렇죠. 네. 가장 좀 어려운 숙제지 않을까. 들 선수가 조금 더 각성을 해줘야 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마할 비에 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니까 에버의 하체가 좀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런 특히나 부분,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상체 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때 정글러가 힘을 쏟을 때 바텀은 안정적인 플레이, 살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버에잇의 바텀은 유독 더블킬이 많이 나와요. 터진다. 네. 네. 그러다 보니 팀원들이 좀 더 게임 내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뱀픽이 넘어갔네요. 제가 오늘 만나보시죠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넘어갔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멘트였는데 아, 네 경기 아직 남아있으니까 네 그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역시나 잘하는 탑에게는 제이스가 요즘 핫하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솔렘한테 제이스 팬 고정으로 하거든요. 아, 그 스킨헤드 챔피언 하려면 아, 그래. 표현 좋아요. 네, 잘 배웠네요. 네 기본적으로 밴하고 들어가야죠. 그쵸, 요즘에 방관템 간접 버프 때문에 제이스가 또 아파져가지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케이틀린은 거의 고정밴일 수밖에 없고 루시안이 밴됐어요. 루시안, 미드 루시안과 이제 기인 선수는 탑 루시안을 한 번에 해봤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라인 가능하니까 에버 에이스는 그렇죠.
이러면 자크 칼리스타 정도가 에버에이슨 밴으로 뭐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거의 고정 밴으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범주 아니라는 거. MVP 입장에서는 엘라가 쓰레쉬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도 앨리스, 말랑의 앨리스. 말랑의 앨리스, 자르반, 카젝스 이 세 챔피언을 다룰 때가 가장 좀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버에잇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말랑을 좀 견제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랑이 카직스로 좀 캐리하면 좋겠어요. 카직스 최근에 다들 기피하고 있는데 분명히 쓸만한 챔피언이거든요. 오, 그렇죠. 칼리스타 오픈됐어요. 예, 칼리스타를 주고 뭐 트리스타나 알리스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칼리 줬고. 트리알리를 플레이를 하면 그래도 라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밀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카운터적인 측면을 에버에잇이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그 트리알리라는 조합이 분명 약점이 있거든요. 라인도 좀 별로고 한방 갱홍이 있는데 네. 아, 역시 회피를 하네요. 근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칼리스타 왜 좋냐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야를 자야 쓰레쉬는 좀 그런 것 같고 코어그 뭐 결국 이거는 에드의 초가스 저격 밴이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초가스가 숙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파열을 못 맞추던 초가스들은 임팩트가 확실히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에드의 초가스는 최근 경기에서 파열을 굉장히 잘 맞춰주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저희 둘의 근거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초가스 파열은 맞는 게 문제다 이런 거였는데 네. 많은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맞으니까 아 이게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맞추면 되는구나라고 좀 흔들리고 있는데 불과 제가 쓸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전 많이 못 맞췄습니다. 신동진 쓸 때면 한 2013? 12? 그때인데 네 굉장히 오래됐죠. 엄청 옛날이네요. 오 랭가 네 라칸 픽은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랭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카직스 랭가 같은 아이고 네 랭가 드락사로 쓰는 챔피언들은 굉장히 좀 기대가 진짜 많이 돼요. 스노우볼을 굴릴 그 파괴력 자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확실히 말랑이 랭가 썼다가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눈으로 본 비욘드가 랭가는 아닌 것 같다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랭가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체력 유지가 안 되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라가스가 요즘 굉장히 안정감 있는 챔피언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네 그게 아니라 네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을 드리려 그랬죠. 저는 잿불 버프 플러스 정글러들이 약해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리신, 카직스 뭐 이런 공격적인 챔피언들이 약해지다 보니 그라가스의 정글링을 방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에어본을 갖고 있는 그라가스의 이니시에이팅과 이제 한타 파괴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화가 풀지 않으니까 에어본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벌써 에어본을 3개나 갖고 있어요. 어, 다 있네요. 예. 네, 이렇게 되면 미드라이너가 정화를 들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 들고 있네요. 태워주겠다.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활활. 근데 카시오페아를 뽑았다는 건 저는 사실 진짜 찍어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드에서 완전 박살내면서 상대 숨도 못 쉬게 미드 정글 그래야 되는 픽이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티가 나니까 MVP가 지금 카직스를 밴해주는 판단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에버의 입장에서는 미드 스노우를 굴려야 되니까 이왕 네. 잘하는 카드를 차례차례 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MVP가 자르반까지 그냥 깔끔하게 밴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말랑의 자르반? 네 말랑이 자르반을 가져갔을 때 안 그래도 공격적인 선수인데 자르반의 그 2렙 변수라던가 3렙 그 강력한 타이밍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여서 그것까지 비언의 방지를 한다면 저 카시오페아가 좀 힘을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최근에 정글러들이 2렙 갱을 못하는데 자르반은 2렙 갱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 언급이 있었고요. 2렙 찍고 캐스터가 재밌네요. 이게 캐스터의 영역으로 또 들어가시고 계시네요. 서서히 아, 재밌네요. 정리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죠. 카밀까지 저는 이러면 자르반 가져갈 것 같아요. 그냥 자르반 해놓고 나머지 탑픽 보면서 잭스 꺼낼 수도 있고요. 네. 아니 오, 빠르게 그냥 잭스를 이게 이 팀의 그 입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글러가 왕이다 막픽하겠다. 네 정글러를 밀어주자. 그럼 랭가 하나요? 막픽으로? 랭가가 괜찮긴 한데 카시오페아랑 어울리는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카시오페아는 막 스노우에 굴리고 싶은데 랭가는 네. 지금은 아니야. 잠깐 기다려. 근데 이게 막 기환 좀 하고. 랭가에 관한 좀 고정관념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랭가가 은근히 네. 3렙 때 카정 들어가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3렙 카정. 네. 근데 물론 그런 플레이를 하려면 리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제한, 리쉬. 네, 좀 제한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레드 사이드니까 황재리 씨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바텀 듀오 리 씨를 좀 블루 쪽에서 받고 가는 게 카운터 정글 갈 때는 뭐 가장 큰 정석이죠. 네, 렉사이 이러면 탑 그라가스로 보여지네요. 탑 렉사이는 아닐 거니까. 네, 탑 렉사이는 이젠 아니죠. 그리고 코르키까지 무난무난한 MVP의 픽이 되겠네요. 딱 MVP스러운 한타 보는 조합인데요. 맞습니다. 한타 파괴력이 너무 높아서 에버헤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스플릿과 라인전에 신경을 치중을 많이 한 픽을 가져왔기 때문에 진짜 라인전 찢어야 되는데 저는 정글이 그러기 위해선 잘반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로 정글러를 밴하기 위해 저 렉사이도 하나의 밴카드로 활용된 걸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못 가져가게 뺏어온 거죠. 어? 아, 정글. 잭스 정글이 이제 강승현 해설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좋더라고요. 잿불 잭스가 괜찮다. 잿불 거드라. 네. 아, 이게 참. 네. 근데 잭스가 아, 저는 그러니까 물론 잭스의 장점은 은근히 갱킹이 강해요. 그쵸? 도약도 있고 반격을 통한 스턴도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그 확정 스턴이라는 부분, 도약 반격이나 확정 스턴이라는 부분이 끝나고 나면 사실 질적인 부분이 다른 정글에 비해 은근히 별로예요. 근데 그게 필살기라서. 네. 그리고 잭슨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카시오페아와 함께한다? 그거는 조금 밸런스가. 근데 말랑 선수가 완전 초반에는 그냥 갱갱갱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빨간 갖다 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잭스 분명히 그런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랑 선수 플레이 좀 더 기대해보고 하게 되네요. 항상 이게 말랑 선수가 매복 플레이를 워낙 잘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반격으로 뭐 먼저 때리면은 렉사이 정신 못 차리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뱀픽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MVP 입장에서는 이미 뭐 걸린 건 많지 않은 그런 게임이지만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롤드컵 선발전을 위한 그런 준비 단계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에버의 위너스는 순위를 위해서 9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경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이번 경기 내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줘야 되고 에버의 입장에서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1위로 떨어지면 분명히 좀 불편한 그런 승강전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양팀의 그런 걸린 것이 많은 경기 바로 경기 시작 준비가 완료된 것 같네요. 네, 양팀의 경기 준비 완료된 것 같습니다. 바로 경기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VP의 에버의 비너스 양팀의 그 첫 번째 세트. 자 벌써부터 긴장감이 무리 오르는 양팀의 그 첫 번째 세트. 아 벌써 긴장되세요? 아 이 감정 컨트롤이 기가 막히시네요. 네. 아니 뭐 오자마자 1분 만에 긴장감이 이렇게. 저희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긴장보다 지금 절망으로 물들어 있는 오는 중 캐스터라고 하고요. 성을 오늘 개명했어요. 네, 오시로. 네, 오시로 이름 눈중입니다. 네 글자네요. 아, 네. 자, 일단 양 팀의 오늘 관전 포인트 한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또 먼저 4연승을 통해서 승강전 탈출과 더불어서 MVP는 지난날에 아프리카와의 그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지금 결국 대패 선발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MVP거든요. 아, 그렇죠. MVP 입장에서는 확실한 준비를 통해 다음 선발전 좋은 경기로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에버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최하위권입니다. 네, 승강전이 지금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오늘까지 패배를 하게 되면은 승강전에서도 이제 11위로 승강전을 돌입해야 되는 지금 최악의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버의는 무조건 지금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볼 수 있겠죠. 9등이 되어야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쉬운 팀을 만날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에버헤드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챌린저스에서 계속 게임을 했었잖아요. 네. 절대 내려가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반면에 MVP는 이번 서머가 다소 성공적인 스플릿은 또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연패 뭐 시작에 에버에이시였었는데. 네, 기회는 남았으니까 아직은 선발전. 그렇습니다. 오늘 순종 부르세요. 네. 네? 천천히 순종 네. 부르시고 네. 빠르신 것 같아요. 말랑의 잭스가 또 경험치 룬을 들고 왔네요. 바로 3렙 찍고
와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 자 미드 쪽으로 들어갑니다. 도끼는 푼 아주 배우자. 한면을 다 뒤져주고 도약 데미지로 여기서 선취점. 에버이 경험치 룬을 통한 3레벨 빠른 갱킹. 아 말랑 선수의 기세 좋은 타이밍으로 결국에는 선취점을 미드 쪽에서 만들어냅니다. 에버이 뷰나스. 잭스가 저런 게 헬리오스 말씀대로 이제 필살기거든요. 네. 성공시켰네요. 그렇죠. 저걸 또 굉장히 멀리서 반격을 돌리길래 네. 거리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전멸로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충분히 이유가 있었었고 보여줄 만한 충분한 가치까지도 가져갔습니다. 네. 아니 대나무 네. 헬리콥터를 좀 네. 멀리서 돌리고 오길래 밴부 헬리콥터 네. 성공했네요. 저게 방금 스킬 연계도 좋았던 게요. 사실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유저는 도약 공격으로 스턴을 집어넣는데 그렇죠. 전멸로 스턴을 집어넣으니까 자 비욘드도 들어가 보는데요. 자 미드 쪽으로 유체화 잘 쓰면은 네. 안 쓰고 빠져나가네요. 뱀처럼 스무스하게 셉트리 선수가 공격을 흘려냈습니다. 네. 그리고 잭스가 또 폭풍 전사의 포효를 들었네요. 이건 아무래도 어차피 내가 하루 종일 칠 수 없으니까 열광보다는 그냥 빠르게 상대를 버스트해서 쫓아감으로써 뭔가 좀 더 플레이 메이킹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는 천둥군주 둘 줄 알았는데 네. 좀 특이하네요. 다시 한번 네. 알라프 미드 쪽 한번 노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잭스가 파밍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갱킹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네요. 네. 사실 요새 파밍 정글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특이하게 말랑선수가 다시 한번 기절시켰는데요. 자 전멸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위협적이었습니다. 이한 입장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잘못 걸리게 되면 도끼눕 때문에 못 움직이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전멸 불출 유체화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안이 셉티드를 잡아 레넌에 성공합니다. 미드쪽 커버 플레이 성공. 이러면 정글 성장차랑 미드 차이가 네 MVP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잭스는 괜찮아요. 우리 미드 죽었네. 빅웨이브 빅웨이브 완전 정글러한테만 이득이죠. 네, 완전 달달. 정글러한테만. 일단 좀 미드 쪽에서 선취점 가져간 이후로 말랑 선수가 계속적으로 미드 봐주면서 그 이득을 계속적으로 굴려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MVP에서 성공적인 커버 플레이. 자, 그래서 초반 그림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가져가는 듯하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비욘드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에버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욘드 정글링을 다 둔 상태라 어딘가 한 군데 찌르긴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을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했네요. 그렇죠. 저는 그 안일함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상대 렉사이가 칼날부리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시간초 때 칼날부리가 리젠이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렉사이가 이거 칼날부리를 먹을 거다 라는 판단을 했었던 거고 그 사이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비욘드가 유효타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잭슨이 역시 잿불건이 가네요. 저게 훨씬 낫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비욘드 선수가 미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셉티드 선수도 적당히 좀 견제를 하면서 미드 쪽 그 강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저 잿불거인 그 거드라 말씀하신 빌드가 정글러들 입장에서는 딜도 딜이고 체력도 굉장히 많이 보충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잭슨 뭐 스킬로 딜하니까 네. 네. 자, 신동진 해설의 목소리가 네. 굉장히 맑고 청아하네요. 목소리가 네. 네,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바빠요. 어제도 롤레슨 그거 하느라고 네. 바쁩니다. 제가 주 4일 부르짖었더니 네.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집에서 봤거든요, 제가. 네. 그렇게 부르짖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열정 있는 모습 참 좋죠. 아, 보셨어요? 봤죠? 집에서 보면서 와, 이게 자리 없으니까 역시 이 술자리랑 그런 거 자리 네. 없으면 까이는구나. 네, 아, 원래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욕 먹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자리에 없는 것만으로 욕을 먹더라고요. 무조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10분 전에 저의 모습이었죠. 자 일단 양 팀의 경기 시작 7분 전후가 되었는데요. 네. 일단 뭐 글로벌 골드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있고 미드 쪽에서 한 번에 주고 받았던 킬 스코어 결국 1대1 아직까지 선취 네. 포탑까지는 네. 가져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황 정리해보자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 에버의 전반적인 라인 상황이 괜찮아서 레네톤과 카시오페아의 힘으로 라인을 먼저 밀면서 정글 쪽 힘싸움도 일단 이기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조합이라 그렇죠. 지금 빨리 당겨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MVP가 그 플레이를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MVP 조합이 훨씬 좋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에버에잇은 코그모를 갖고는 있긴 한데 코그모가
이제 그라가스의 술통 폭발을 맞으면 또 딜하기도 어렵고 네. 상대가 갖고 있는 이니시에이팅 수단이 너무 뛰어나서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잭사가 저렇게 장판형 스킬이 많을 때는요 진짜 별로예요. 맞습니다. 그냥 광역 딜에 쓸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코르키나 칼리스타, 라칸, 그라가스처럼 광역으로 지나가는 스킬에 스치면 잭스가 피해를 좀 많이 봐서 대규모한테는 별로죠. 그만큼 제 그 단단함에 있어서는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 네. 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초반에 격차는 어느 정도 벌려놓는 것이 에버 에이트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큰 숙제죠. 근데 지금까지는 서로 반반을 가져가고 있어서 말랑 선수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말랑 선수가 어떻게든 변수를 만드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글러 동선이 이제 걸리고 있고 가뜩이나 좀 이런 정글러들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의 한타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둘 다 그렇네요 지금은. 네. 특히 저 미신 같은 경우 또는 앨리스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그런 정글러들이죠. 네. 이런 말랑 선수의 잭스 같은 경우는 한타에서 좀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저 거드라 제풀거임 빌드는요 한타할 때 딜러를 뭔가 폭발시키기엔 분명 부족함이 있고 네. 지속적인 스턴과 어그로 핑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렉사의 역할 비슷해요. 렉사의 돌출 넣는 것만큼이나 잭스도 그냥 반격으로 스턴 한번 넣어주는 정도? 서로의 역할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타할 때는 그냥 네, 조합이 좀 더 좋은 MVP가 괜찮아 보이죠. 좀 후반 한타에서는 수운을 한번 빼내는 그런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대회 때 딱 한 번 잭스 정글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느낌은 3일체 가고 뭐 그때는 그 뭐였죠? 정글 아이템? 횃불이었나? 아, 랜턴! 그 진화하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아, 있죠 있죠. 네, 그게 있었을 때는 딜이 진짜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탱템을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CC 셔틀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 확실히 어그로 핑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빨려 들어가다가 코르키한테 쉽게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네요. 네, 후반부에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한타에서는 좀 기대되는 값이 좀 낮기 때문에요. 자, 이쪽 미드 쪽에서 한번 만나보는데요. 레벨링도 비욘드가 앞서네요. 네. 자, 비욘드의 지금 렉사에는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막 10분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선방격 기저 꺾고 근데 뒤쪽에 좀 거리가 있어요 세트들. 네. 근데 결국에는 호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MVP는 미드에서 2대1을 해줄 필요는 없죠. 계속 상대 정글러의 시선을 끌어내는 건 좋은 플레이지만 네. 지금 코르키가 성장이 그렇게 잘된 편이 아니어서 카시오페아가 지금은 훨씬 강합니다. 맞붙기 전에 흘려내는 정도로 MVP가 보냈습니다. 저는 바텀 쪽에서 한번 끌어당겼는데요. 맥스가 운명의 부름도 있어요 아직은. 자, 맥스 체력이 상대 좀 많이 달았고 말랑 선수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CS가 어느 정도 탈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서로 간에 눈 마주치면서 신경 좀 펼치고 있는데 네. 지금 세티드가 끌렸어요. 위험한데요? 자, 들어왔습니다. 전멸 좀 빨리 들어갔는데 마라 핑퐁 좋았고 이러면 엘라, 오히려 엘라가 들어가죠. 위험하죠. 여기서 엘라가 나왔습니다. MVP 오현식 선수 마하의 핑퐁이 정말 좋았네요. 뒤쪽에 숨어 있었던 비욘드 선수의 원 포와 더불어서 MVP가 한 번의 킬을 바텀 쪽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근거가 좋았던 게 에버에잇은 세티드가 지금 칼날으로 내려온 쪽 시야를 잡아서 코르키가 못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쓰는 거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합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칼리스타를 끌고 싸움을 잘 열었지만 마하가 잘 빠져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몸이 쏠린 네. 엘라가 죽었네요. 방금 미드 쪽에서도 오늘 MVP는 공격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데요. 이동이 굉장히 네. 날렙니다. 그렇죠. 날래야 돼요. 네. 시간 중요하기 때문에 날래야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딱 카시오페아가 라인전 찢지만 못하면 우리 조합이 갖고 있는 한타 파괴력이 훨씬 높다. 그렇습니다. 위치 보신 카시오페아가 올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에버에이스는 뭐야 미드 올 수 있어? 싸우자 했는데 실제로 끌었고 상황이 좋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빠져나오는 바람에 한 번 더 뛰면서 엘라는 결국엔 잡혔고 미드 쪽에서도 상대에서 날랭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흘린 그런 것들. 뭐 방금 강소연씨가 언급해주신 것처럼 날랭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시간 역사 딱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 틱택톡. 네. 소환사 협곡에는 교통체증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신호등도 필요 없고 네. 미니언은 같은 간격 같은 속도로 같이 움직이니까요. 저 미니언도 일하는 거 봐요. 얼마나 그렇죠. 네. 규칙적이죠. 전혀 그렇죠. 교통체증 따위 있을 수 없는 네. 그런 소환사의 협곡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사회 네. 구성원으로서 토니 바퀴처럼
딱딱딱 찰칵찰칵 그렇죠. 약간 흩어지면 저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 사라지는 건가요? 사라지는 거죠. 아, 뭔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봤네요. 없어졌을 때 소환사 겪고 빌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항상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니언이 다음 웨이브에 도착하거든요. 미니언 오는 중이네요. 이것이 사회의 톱니바퀴입니다. 현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눈중이도 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5가 이제 6이 오거든요. 네. 네. 방금 그런 게 잦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보니까. 그 오는 중 다음 뭐 6연 뭐 6는 중 이런 거. 네. 그거 재밌으려고 한 거예요, 방금? 아니요. 아, 재미없어. 깜짝 놀랐네요, 지금. 저는 받아친 건데. 네. 아니, 이틀 시도에 감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집에서 보는데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네. 그럴 때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재밌는 줄 알아요. 보이시죠? 저렇게요? 하나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네, 승동진의 자리입니다. 아이고. 저랑 같이 가실래요? 다시 갈 순 없죠. 아니 꼭 거기 아니더라도. 네. 네. 좋은데 많으니까. 그렇죠.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세요. 네. 자, 일단 뭐 계속적으로 소강전 형태가 좀 벌어집니다. 바텀투도 MVP가 킬 한 번 가져간 이후로. 아, 글로벌 골드 자체가 MVP가 조금은 뒤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앞서 나가는 모습 속에서 아,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끌어내리는 듯한 MVP의 진영입니다. 근데 지금 코그모의 아이템이 저거...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아, 저거 좋은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템 마법사의 최후. 저런 아이템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수, 마법사의 최후 이런 아이템들은 나왔을 때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네, 나왔을 땐 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너지가 안 나는 아이템이라 네... 딱 저거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풀었는데요. 그래도 말랑이 잘 끌고 네, 빠져나오면서 그게 쫓아가는데 오히려 잭스 달인의 저려. 비욘드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삭제됐습니다. 이게 각을 잘못 봤네요. 잭스가 지금 딜템이 아니고 탱템이거든요. 각을 잘못 봤어요. 그렇죠. 평소에 잭스라면 죽는 잭스인데 탱템을 가니까 아 이게 안 죽네 이런 느낌 나는 거죠. 그래서 평소 같지 않은 그런 판단으로 비욘드 소자가 들어갔다가 오히려 피해가 났습니다. 이것은 에버에서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낚싯대가 저게 대충 맞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단단하네요. 그렇죠. 낚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긴 영검의 시간을. 네. 네.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검의 시간 가시면 네. 이제 겪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근무 나가면 이제 아니. 근데 네. 할 얘기 많겠네요. 방송하다 와가지고. 네. 막내가 뭐하다 왔어 이러면. 방송하다 반대 쪽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내고요 랜턴. 자.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 마법사의 최후가 나온 타이밍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상대 AP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아이템을 왜 가는 건지. 방금 전 네, 좀 말랑 선수가 버텨내고 빠지는 장면이었었는데요. 네. 확실하게 상대를 끌어당겼네요. 뭐 전멸도 없었는데. 네. 잭스가 기분 좋게 킬. 그냥 완전 방어 아이템 위주로 구성을 했네요. 재밌네요. 거드라도 안 가고. 네. 저거 정당한 연구가 가는 아이템인데. 네. 그냥 이니시에이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잭스로? 저거 낚싯대든 말파이트인데요, 지금. 그렇죠. 네. 한번 들이받고 스턴 넣고. 방금 전 훌륭한 예시를 하나 보여줬죠. 네. 비욘드 끌어내면서. 그런 플레이 노리는 거라면 정답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미드 쪽으로 말랑이 움직이는데 자, 일단 세트대 빈자리를 말랑 선수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거인 것 같네요. 거드라 제뿔거인 잭스가 좀 뭐랄까요, 약간 만능에 가까운 아이템이라 프로 단위에서 게임에서 잘못 풀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의식한 말랑이 이거 와드 있으면은 네. 그 의식한 말랑이 확실하게 이니시적인 측면을 돕기 위해 비욘드 체력 관리가 비욘드 못 버티죠 이거는요. 잡혔는데요. 자, 밑쪽에서도 하나 위험해요. 애드 위험해요. 자, 전멸 빠줄까 애드. 자, 뒤쪽으로 한번 쫓아가봤습니다. 애드까지 잡아내기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비욘드 선수 잡아내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에버에이 그렇죠. 그리고 에버에이 콜 나왔어요. 미드 애매하게 허깅하고 있으면 바로 다이브 치자 콜 나왔고요. 근데 지금 3명이나 확실히 애매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전령으로 어찌됐든 4명이니까 구멍을 하나 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코그모 저 아이템 갔을 때 지금 몰아쳐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미드 쪽, 네, 그 위쪽 전령 쪽 감시하죠. 소홀해질 때 에브 에이시 전령을 건드리고 있고 자, 일단 이한 선수가 뒤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렉사이 멀죠. 자, 전령은 에브 에이시가 여기서 한타 붙었습니다. 자, 근데 둘이 이게 잘 버티거든요.
들 살았고요. 어 지금 자 또 위로 올라가는 데요. 잠깐 잠깐. 와 네. 욕심 안 내고 모습이네요. 한타 해볼 만도 했는데 욕심 안 내고 그냥 먹고 빼자.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는 네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인지 네. 에버에서 결국 빠져나가는 선택. 자 이 팀의 미드 쪽 한번 밀어보는 엠브리드인데요. 에드가 방금 플레이 잘했죠. 미드 밀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 끌어준 거. 네, 네 이거 순간 이동을 기인이 쓰는 게 아니면 밀리겠는데요. 미니어 오, 웨이브는 이미 충분하고요. 결국은 네 미드 1차 포탑 밀어낸 MVP입니다. 이러면 오히려 전령을 가져가고 손해를 봤죠. 네. 그러니까 전령으로 포탑 하나를 밀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이미 밀어낸 MVP가 이 타이밍에선 조금의 이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잭스. 오 미드랑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자 탑 쪽으로 타이밍 좋게 말랑이 달려듭니다. 반격 아꼈어요. 아, 아 아꼈어요. 이거는 버티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려운데요. 결국에 뭐 에이스는 탑 쪽에서 이득을 가져갑니다. 말랑이 전령을 탑에 쓰진 않네요. 네 그렇죠. 네. 물러나는 말랑. 근데 전령을 지금 안 쓰면 좀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미드 쪽을 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좀 긁은 다음에 아무래도 상대방은 그렇죠. 네, 탑 쪽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고 네. 미드 쪽은 같은 포탑에서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고그렇지만 A+급이죠. 네. 어 밀었네요. 네. 거기에도 등급이 있나요? 등급이 있죠. 아, 고기 안 드세요? 아, 전 못 먹고 살아서 잘 몰랐어요. 못 먹고 살다니요. 제일 돈 많이 버시는 분이. 에이, 무슨 말씀을. 이게 여유가 없으면은 그게 없는 겁니다. 이게 캐스터님 처럼 여유가 넘쳐야 이게. 이기민 캐스터님이 맛이 없는 건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샜네요, 얘기가. 네. 이제는 좀 맛 없는 것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텀 쪽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비언드 네. 한번 와, 맥스를 쫓아가봤는데요. 혼자 남아서요. 정당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한번 땡겼는데 체력이 버티질 못해요. 맥스 거의 말파이트급인데요. 네, 그냥 대나무든 말파이트예요. 대나무 헬리콥터 전령. 자, 바텀 쪽 전령. 이거 미드도 밀고 있어서 상황 너무 좋은데요. 네. 미드 이게 레톤이 공템 레톤이야 잘 밀거든요 지금. 웨이브 충분합니다. 바텀 쪽 그대로 들어가면서 바텀 1차 포탑이 무너져내립니다. 에버 에이스 미드 쪽도 상당히 좀 많이 체력을 깎아냈고요. 그렇죠. 네. 이거 풀공템 레톤이라 엄청 잘 미는 대신에 잘 죽어서 이거 그렇죠. 긴 긴 버티긴 세요. 세긴 세요. 기인이 위쪽 위쪽에서 풀공템 레톤 자 잡아서 오히려 기인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애드레 다음 도약공 격 말랑 돌고 말랑. 돌아서 여기서 킬을 하나 다음 도약 추가해주네요. 303 네 이게 그 말씀하신 공템 레넥톤이라서 몸이 약할 수 있겠지만 딜은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하가 들어갔다가 네 이거 미드 쪽도 위험해요. 미드 1차 포탑 맞으러 에버 AC 가져갔습니다. 어 이거 지금 확연하게 에버 AC 앞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시야 다 잡았고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네 오늘 에버 AC는 확실히 좀 필살기를 처음부터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다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그동안 좀 말랑 선수가 억눌려 왔다라는 분이 그런 모습 이라서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오늘 말랑 거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현재 303을 기록하고 있고요. 정당 영광이 제로팀에 바뀌어서 쿨감도 붙어가지고 네. 말랑 선수가 반격을 자주 쓰기 위한 세팅을 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기인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마가 호환사 주문을 아예 못 쓰고 죽었어요. 설마 했겠죠. 에이, 이게 설마였네. 죽겠어? 와. 근데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저는 초가스 포식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냥 네. 없어졌습니다. 그냥 쓱싹. 다르고 터닝처럼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네. 네 여기서 도약 공격으로 깔끔한 마무리 꽝 스킬 쿨이 또 금방 돌아서 네 쿨감 세팅이라 금방 돌아오죠. 그리고 맞나요 쿨감 세팅 네 7%는 룬이고 10%는 저게 그 정다운 영광 도약을 먼저 마스터해줘가지고 또 자주 점프할 수 있죠. 네 정글 잭스 저게 탑에서 도약 선만 안 하는 이유는 도약 공격을 쓰면 갱킹 다해서 죽으니까 안 찍는 건데 네 정글은 갱킹을 하는 입장이니까 맞죠. 그렇죠. 워낙에 스킬 쿨이 짧아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에버 AC 지금은 충분히 우위에 있다라고 좀 봐도 될 정도의 그런 격차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미드 쪽과 바텀 쪽 그리고 탑 쪽까지 포탑을 밀어낸 쪽이 요새 최근 좋은 분위기를 달리고 있었던 MVP가 아니라 오히려 에버 AC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 대한. 그렇죠. 많은 변수를 가져왔고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플레이의 문제점. 바텀 듀오도 오늘 사고 안 터졌고. 그렇죠. 네. 미드 정글은 항상 잘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고요. 기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거 노란검인데요. 네. 애들 자신 있나요? 길게 싸우면 이거 길게 싸우면 기인이 이겨요. 사고 터집니다. 이거 자, 그래서 네. 각 잘 봐야 돼요. 지금 모랑 잭슨은 한방 숨겨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솔로킬 나오는 순간부터 바론 압박이 너무 쉽게 당할 수 있어서 네. 상대는 또 바론을 잘 잡는 구성입니다. 자, 상대가 정글 쪽으로 들어갑니다. 말랑이 앞장서면서 반격 폭탄 빼서 믿고 있던 이거 레이어가 뛰면서 비영규가 도끼에는 비영규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에버의 세이드 그 긴 플레이 좋죠. 한 명 비었으니까. 자, 정글 잡고 그대로 바론 쪽으로 들어갑니다. 에버의 비너스. 잭슨은 템템이지만 뒤에는 딜러 두 명이 쌩쌩하기 때문에 이거 바론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반격 있어서 체력 로스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거 막아낼 수 있습니까? 자, 에버의 비너스 뒤늦게 한번 찾아와보긴 했는데요. 물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러면 자 바로 잠깐. 맥스 옆에 안 물려서 바로 먹을만 돼요. 자, 먹을만 해요. 자, 그래도 여기서 하나 불려서 그러면서 그리고 킹킹날 뛰어요. 둘이 살아갔습니다. 에드 위험 못 잡았어요. 오히려 정당 영광 슬로우. 아, 이게 에드 겨우 빠져나갔는데요. 맥스도 이거는 자 일단 기인이 한번 쫓아가보는. 네, 이거 빠질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마가 보르드가 오히려 두 명 잃고 MVP 바로는 에버의 세계 넘어갔습니다. 셉티드가 변수 재관 플레이가 정말 좋았던 게 물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전멸 아끼지 않았어요. 저거 세팅을 살면 변수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면 너무 잘 본 거죠. 그렇죠. 확실히 에버엣이 결단력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네. 예전 같았으면 저런 플레이도 아예 안 하고 서서히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시간이요? 오늘 시간, 네.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시간을 에버엣이 굉장히 잘 다루고 있다는 거. 네. 네. 24분 33초 지나고 현재 시간대죠. 네. 와, 그리고 레넥톤이 와, BF 대검까지 수호 천사겠죠? 네. 피바락 이런 거 가면 대박이긴 한데 네. 안 갈 것 같으니까. 아,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에버에이시 굉장히 또 좋아서 이거 뒤집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MVP가요? 분명히 시간만 끌면 어쨌든 에버에이시 다소의 돌진 조합이기 때문에 네. MVP가 진영만 갖춰서 잘 받아치면은 할만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그 불안함. 그 말랑 선수가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딱 빠져나오지 못하는 네. 하나의 발사 형태가 되는 그런 잭스가 될 수 있을까? 그 상당히 좀 그런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탱도 되고 공격도 되고 이니시까지 되는 거의 만능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 말랑 선수 잭스는요. 그래서 지금 칼리스타가 수은장식들을 갔거든요. 근데 저 반격의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서 네. 수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와, 저 수은장 식기가 엄청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원했었던 것이 에버 에이시였었고 이런 그림을 원하기 위해서 초반에 만들어내야 되는 그 격차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냈습니다, 에버의 비너스는요. 지금 이득 빠르게 굴릴 필요가 있어요. 모든 챔피언의 전성기가 딱 지금인 시점이라 네. 에버 에잇은 좀 더 길게 보면 안 되고 바론 있을 때 거칠게 몰아쳐야 됩니다. 코그모 아이템도 딱 지금 당장을 보고 있는, 미래를 보고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막 무한의 대금 올리면서 뭐 왕귀하는 그런 아이템 빌드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또 다음 템은 구인수 빌드라서 네. 잭스도 탱탱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스킬 레벨로 충분히 딜이 가능해서 스플릿 푸시 가능하고요. 네. 자, 지금부터 거의 한 4분 내지 6분 정도가 에버 에이스의 그런 시간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미드 2차 포탑까지 밀어내는 에버의 비너스.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면서 바른 버프 아직까지 4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포탑 하나 정도 더 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대라고 보여지는데 자, 탑 쪽으로 들어가나요? 기인은 싸움의 준비를 끝마쳤네요. 네. 소천사. 자, 일단 여기까지 밀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에버의 비너스. 와, 근데 저 잭스를 좀 떨쳐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란두인 액티브 효과도 있고 영광까지 있어서 그쵸. 더블 슬로우까지. 저게 또 반격이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쿨타임이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되게 자주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서는 잭스가 정글러로서도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네. 이거는 충분히 현역으로 쓸만하다라는 듯한 느낌인데 네. 이건 사실 말랑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잘 풀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고 네. 네. 잘못 따라하게 되면은 그냥 장판 스킬 휩쓸려서 죽는 게 잭스 일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좀 불안한 점을 좀 다소 안고 시작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잘 풀린 그런 상태고 자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에버의 비너스 저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오 사실도 네 날래요. 저런 날렵한 움직임
근데 말랑 선수가 카직스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좀 포지셔닝이 위험하기는 한데 줄타기를 굉장히 잘했던 인상 깊은 모습을 항상 보여줬었거든요. 특히 실패하면 이제 역적이 되는 건데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역적 자주 돼 보셨죠? 아 이거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아픈 과거를 이렇게 네. 저부터 잠도 못 잤는데 자르만 사자 발사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5년 전에 그거. 저도 근데 자주 전인가요?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아 네. 상처받네요 진짜.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정말 못 됐네요 신동진에서. 네. 오 물었어요. 전멸 반응. 그러면 탑 기인이 밀고요. 네. 자 바텀 쪽도 어느 정도 물려나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바텀 체력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템 레넥톤이라 빠릅니다. 강압 쪽으로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바텀 시작부터 밀어냈고 탑 쪽까지로 밀어보고 있습니다. 에버 위너스. 어 모랑이라 엄청 빠른데요. 자 기인 선수가 자 탑 쪽 이것은 내가 포탑입니다. 네. 자 내가 포탑 기인 선수가 내가 포탑 한 대 선별이면서 여기서 미연이 톡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모습이네요. 이제 억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MVP 진영. 이게 말랑이 무리한 움직임을 취할 때 팀이 같이 사리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건데 네. 그 와중에 기인이 라인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득으로 이어졌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뭐 이게 사실 계단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의 반격을 노릴 수가 있었던 MVP 유일한 그런 찬스였었는데 아 그것이 탑 쪽에서는 이미 성립되지 않을 만큼 내가 포탑이 이미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고 네. 어 이 뜻은 오히려 저 에버윌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더 진격하는 데에 그런 발판을 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탑 쪽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죠. 지금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힘차 유지한 채 다음 바론까지 챙기면 에버윌시 좀 상당히 좋아요. 맞습니다. 라인별 CS로 에버윌시 거의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앞서 나가고 네. 있고요. 저 이런 불협화하면 괜찮아요.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상황이니까 네. 네. 시간에 쫓기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틱탁 네. 네. 전혀 저 선수들은 이름을 안 바꿔도 될 것 같은 어, 그런 선수들이죠. 네. 네. 모시로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네. 셉티드 하면 멋있는데 옵티드 하면 이상하거든요. 옵티드 괜찮은데요? 네. 말랑 하면 오랑. 오랑 이상하잖아요. 오랑? 오랑은 좀 그렇네요. 네. 아이, 그게 또 네. 확 느낌 달라지잖아요. 역사가 또 파고 들면 되게 안 좋은 건데 굉장히 약해 보이죠. 네. 나쁜 사람 같네요 오랑 그러니까. 지금 말랑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예. 30초 남았다는 거 집에서 방송 보니까 헬리오스 너무 자주 웃어주니까 재밌는 줄 알고 자꾸 하더라고요. 누가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 여러 오도 있어 오도. 오도. 자 바텀 쪽 애드. 네. 어 이거 지금 와 이제 거의 못 막아요. 압도적인데요. 이제 네. 못 막고 그리고 어 코르키가 아까 아이템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무한의 대검은 나왔네요. 근데 저게 이제 2.5코어이기 때문에 네. 시간 대비 효율이 잘 나오는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연포도 없고 네. 치명타를 보충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긴 그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때 이제 치명타가 운에 결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빨 뭐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연크리 사면크리 이런 거 네. 사고 터질 수 있거든요. 확률이 거 네. 확률의 차이가 분명히 또 있으니까요. 아 이거 지금 운영 들어가는데요 에버의 위라스. 아 저 악어 가죽 쓴 저거 지금 잭스거든요. 랭에톤이 아이템이 그렇죠. 잭스랑 네. 악어의 탈을 쓴 네 인형 쓴 잭스예요 지금. 네 바텀 달입니다. 네 이거 오래 쳐야 돼 바로 칠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MVP는요. 친다고 해도 이게 기인이 오면 그만인 상황이라. 그렇죠. 자 쳤어요, 쳤어요. 자 바로 쳤어요. 아니면은 그냥 시간만 끌면 MVP 이거는 진짜 들어가 바로 쳐 절반에서 물어봤습니다. 세티드가 안 죽었어요. 기인이 왔어요 여기서. 기인 아닌데요. 누가 내립니다 MVP. 어떻게 어려워요. 말랑 바론까지. 바론 그대로 바톤 이어 받으면서 에버 8. 3명 잡아내고 바론까지 에버 8 모조리 가져갑니다. 탑 에이브 좋고요. 아 이번 경기 너무 좋은데요 에버 8? 네. 오늘이 진짜 여태껏 보여줬던 경기 중에 가장 근거 있는 플레이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깔끔해요 그냥 네, 완벽하죠 이 정도면요. 네. 게임 끝낼 수 있죠. 오, 자 3명 없습니다. 죽면서 막아내야 되는데요. 자 이거 대충 시간 끌어주면서 아 이게 잡고 못 잡아도 우리 CJ는 잡았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 킹과 CJ는 싫다. 네. 에버의 미너스 시간 끌지 않겠다고 해서 넥서스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에버의 미너스 자 36분 때 그대로 경기 마무리 지으면서 승리를 가져갔었던 에버의 미너스였습니다. 아 이번 경기 정말 깔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잭스 정글이 분명 아이템 빌드도 다양하고
운영법이 많이 다르기도 한데 네. 말랑은 연구를 통해 대회선 잭스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네.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잭스가 솔랭할 때는 빨간 강타도 많이 들고 네. 뭐 아이템도 이상한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팀을 위한 아이템 네. 잘 그렇죠. 활용했고요. 아 사실 이번 경기에서의 가장 좀 주안점이라 볼 수가 있었던 건 역시나 특히나 이제 말랑 선수의 잭스. 네, 잭스. 네, 네. 잭스. 네. 잭스. 그렇습니다. 그 저는 그 루트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경험치 룬을 사용을 해서 3렙을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찍었고 그래서 미드에서 첫 번째 갱킹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 결국에는 에버의 위너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까지 서머 스플릿에서 보여준 거의 가장 좋은 모습에 포함될 정도의 그런 경기력들을 MVP를 상대로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이 MVP가 최근 MVP는 정말 달랐던 게 삼성 갤럭시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고 지네오 아프리카 BBQ를 상대로도 모두 승리를 거뒀었던 MVP의 최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MVP를 꺾어내기는 사실상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MVP를 꺾어냈다는 것이 에버의 위너스에게 네, 뭐 거의 강등전 이전의 마지막 경기입니다만 네. 보여줬다라는 점 자체가 상당히 좀 네,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승강전 뱀픽을 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픽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 픽을 보여줬고 성공으로 끝마침으로 인해서 승강전에 남아있는 팀들 입장에서 골치가 좀 아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세라는 네.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이런 분위기, 컨디션 이런 것들 에버의 위너스 승강전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야, 이게 스킬 콤보가 진짜 선전멸이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깔끔하게 코르키 잡아냈고 여기서도 잭스의 재불거리는 힘을 받은 탱킹력. 자 그리고 여기서 비욘드를 끌어내면서 순식간에 네 뭐 전멸 쓴 것도 아니었고 네. 여기서부터 좀 렉사이가 많이 애매해졌죠. 네 맥스 혼자 남아있던 맥스를 그냥 정당한 영광 슬로우. 저 슬로우가 굉장히 좀 높고 지속시간이 긴 슬로우라 한번 걸리면 도망가기 어렵거든요. 강승현 해설님 필수템이잖아요. 네, 정당한 영과 달려가야죠. 자, 반응쪽 상황에서도 셉티드가 억울한 빼주니까 네. 레네톤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임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래서 뭐야 스킬 다 빠졌네? 들어가야지 하고 기인은 신나게 그냥 이런 게임 잘 안 나오는데 딜러가 스킬 빼주면은 저런 게임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레네톤이 워낙 공템을 많이 갔기 때문에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줬고요. 공템을 쓰려면 누가 이렇게 스킬을 빼줘야 되는데 세티드가 빼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버의 위너스가 MVP를 상대로 첫 번째 세트의 승리를 가져온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에버의 위너스 일단 뭐 강등전 네 승격 강등전으로 가야 되는 것은 변화없는 확정된 사실이긴 합니다만 MVP 상대로 첫 번째 세트 기분 좋게 끌어내면서 두 번째 세트까지 자, 이런 기세를 끌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관심에 네. 사실 그냥 확 지나가면서 없었던 일이 될 줄 알았었는데 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인기가 많으시니까. 네. 네. 불을 붙여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숨긴기였거든요. 항상 가식되지 않은 모습, 본연의 모습. 네. 지난번에 강승현 해설의 그 본연의 모습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 또 아, 제가 네. 여러분들께 그런 모습 보여드린. 이거 거의 릴레이 시리즈예요. 다음에는 이 친구입니다. 여기가 네. 아예 없을 수도.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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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저희는 첫 번째 세트 MVP를 상대로 에버의 위너스가 첫 번째 선취점 가져갔다는 점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양팀의 그 두 번째 세트로 경기 중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